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 삼재가 바뀌죠. 네, 바뀌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 예, 네, 약대. 걱정이 많습니다. 원래 삼재,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면, 삼재다, 삼재! 나다 알아주잖아. 삼재가. 나 삼재 아니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삼재인 사람이 그래도 괜찮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진짜 삼재에 잘못 맞으면 떼죽음 당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자체에 편안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025년, 자, 삼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돼지, 토끼, 양띠가 들어오는 삼재죠. 이미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돼지띠가 삼재가 어떻게 들어올 건지 25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돼지가 어떻게 들어오나 했더니 물을 이게 물을 헐렁하고 들어온다 이거야. 힘이 없다 이거지. 근데 이 물을 빼야 살잖아. 그래서 물을 풍덩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해서 먹고 사느냐 했더니 연 날리는 연 있잖아요. 끈. 이 끈을 갖다가 실컷 당겨봤어. 그물 있는 데다가. 그랬더니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가위질이 먼저 된다. 끊기는 거네요. 예, 가위질이. 그러니 이연 끝에 이 선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뭐를 재보고 말 것이 없잖아. 실컷 조금 끈을 끊으니까 빼니까 이게 아예 먼저 가위질이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나는 고통으로다가 우리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삼지다. 아, 들어온 삼재인데 버겁게 힘들게 들어온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저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삼재풀이라도 빨리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면은 절구 알죠? 뭐가 부족해? 아, 야, 절구만큼 뚫어졌어, 그러잖아. 그 절구만큼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뭘로 넣을 건데? 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꾸기가 좀 메꾸기가 힘든데. 힘들잖아요, 그죠? 이미 가루만 막 만들어 있는데 가루를 절구통에 층득층득 치면은 왜 찐덕거리죠? 안 되죠. 그래서 사발 잘 새겨들어야 돼. 사발만이 이 삼재를 막을 수가 있어. 절구에다가 아까 먼지 같은 걸 이렇게 해놨다, 가루 같은 걸 넣어놨다 그랬잖아? 근데 사발에다가 물을 떠갖고 여기다 살짝 넣어야만이 적시는 순간 내가 목마른 게 해결되면서 뭔가 이룰 수 있다. 응. 그 근데 물이 처음에는 이 절구에 찔 만한 그 가루를 물로 이렇게 적셨잖아? 처음에는 조그만 일회용 컵에다 정도밖에 양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양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컵에다가 입을 불어서라도 이거를 넘치게 만들어야만이 내가 뭐 소코팩을 하든 내가 지난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뿌려버리고 다 이렇게 경험 삼았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하든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간에 돼지띠들은 보니까 굉장히 분별력 있게 뭐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사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머리도 되게 아프고 이렇게 왔어요. 돼지띠들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나이대가 있어요, 선생님? 역시 50대죠. 50대, 신혜생 돼지띠? 예, 왜냐면 우리가 40대, 50대가 가장 힘듭니다, 모든 게. 일도 많이 벌려놓고, 그쵸? 50대면 건강도 또안 좋아질 나이고. 그래서 그 나이가 제일 힘든데, 자, 돼지띠 보면 40대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신혜생.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계란 하나에 40대 돼지띠들은 이거를 후라이를 해 먹을까? 그냥 날계란을 놔놓고 그냥 고사를 지낼까? 생각이 짭잖아. 계란은 빨리 삶아서 먹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라이까지밖에 생각 못해. 계란 후라이 그게 아니야 이 바보야.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도 있고 짜 먹을 수도 있어. 그치?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또 그냥 딱 해서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멍이 있으면 멍이라도 벗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요령을 몰라. 근데 이 돼지째들이 조금 그런 머리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약지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방면에 아까 말했지만 절구에 가루를 안 쓰면은
야, 절구에 가루 있으면 야, 텃다가 아니라 절구에 사발로 갖다가 물을 붓고 그거를 이렇게 해야지, 만들어야지. 네. 뭐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예, 그래서 대디즈들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순진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직장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면 막 무조건 올인해, 올인. 엄청. 올인 너무 할 필요 없어. 내가 월급 받은 만큼만 해. 미련맞게 그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이것까지 저것까지 다 하고 지랄이야. 그럼 집에 가서 나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무슨 말인지 알지? 사업하면은. 그리고, 아니, 그, 직장을 다니면. 그리고 사업을 하면은 양쪽을 다 붙들고 졸지를 해야 되는데, 이 멍청하게 요거만 하나 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잘리면은 너는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거 예약, 계약을 했으면 열심히 하지만, 특허공인 위해서 내가 또몇 분의 몇은 이거 거를 갖다 해야지. 잘리면 이렇게. 이걸 못해. 좀 머리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끼띠가 어떻게 삼재가 들어오는지 봅시다. 토끼띠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삼재에 들어가는 현재 들어가는 토끼띠 분. 토끼띠가 어떠냐면은, 토끼띠 얘기하니까 알른이 죽겠다. 판별력은 진짜 있는데, 해놓으면 누가 따먹고, 해놓으면 따놓고, 나는 맨날 알거지처럼 돈이 없고, 힘들어. 그래서 기싸움을 해도 내가 스스로 그냥 물러서고. 그래서 재미가 없고, 토끼띠들이 그게 그 뭐라 보면은, 삼재 때좀 들어온 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알련이 죽겠다라는 것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해결한다면 그래도 양반다리 꼬고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토끼띠들이 또 뭐가 하냐면 눈치가 되게 빠르긴 하는데 네. 토끼띠들은 들어오는 삼재에 눈 수술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안검을 살짝 했더니 네. 도끼를 찍히는 격이다. 그러면 흉이 실수로 찍힌다는 거잖아.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흉이 찍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재수가 없으면 눈에 관한 거는 토끼들이 안 만지는 게 좋겠다라고 나와요. 하원금은 사실 간단한 간단한 거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 쉽죠. 의사들 봤을 때 이것도 쉽고 저것도 쉽고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재수가 없으면요, 이 세포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평생 고통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토끼들은 내가 들어오는 삼재지만 뭔가 좀 앞서가면서 이렇게 살려는 운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잘 해놓고서 뺨을 맞는 격이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친하고 막 했을 때 말로다가 또 싸움 벌어지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토끼들은 어쨌든 간에 한 걸음 멈췄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서 있고 예안권 고치지 말고. 토끼띠. 아까 알른이 죽지 말했잖아. 초이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노력해. 자꾸 내가 나는 원래 이러니까 난 이럴 거야. 저러니까 저럴 거 하지 말고 내가 평상시 이랬어도 나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좀 하면서 좀 고쳐야만이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네요. 예. 뺏기지 않게. 예. 너무도 강세로도 하면 안 되고 알른이 죽겠다 했으니까는 이 토끼들이 오지랖이 높잖아. 그러니까 막 쥐가 나서 갖고 지랄을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막 잘해주면서도 흉볼 건다 흉봐.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더 이익일 것 같아. 괜히 사람이나 뺏긴다니까. 누구랑 친하면 사람 뺏겨, 사람 뺏겨. 어머, 토끼띠 안 됐다. 나랑 엄청 친했는데 내가 뒷방으로 막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야.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마. 그냥 내 가게, 내 장사만 시작하고 내 직장에서 나만 생각해. 그러면 되는 거야. 악성재까지는 아닌 느낌. 아샘제는 아니고 토끼띠는 들어오는 순간에 잠깐은 좀 그러고요. 내년이 이제 제대로 들어온 삼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조금 괜찮다가 이제 하반기 때는 정말 개지랄이 다 나는 거예요. 개지랄 다 나는 게 뭐냐? 주변 사람하고 찢어진다 했잖아. 또 이제 나쁜 건 뭐냐면은 나쁜 띠가 뭐냐면은 공방살을 많이 끼고 있는 토끼띠들이 많아요. 공방살. 공방살이 뭐냐면 남편하고 한대못 살고 내 식구들 잘못 살고 내 옆에 와도 못 살고
자꾸만 지 인생이 바뀌는 거지. 이런 토끼들이 있어요. 평생 그러면은 나는 남자 인연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식하고도 그닥 이렇게 공방사를 다 같이 껴요. 아. 그런 토끼띠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양보하지 않은 이상은 발전될 이유가 없다. 내가 양보를 먼저 해서 다가오게 하고 품고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발전될 게 없다. 항상 진다. 아, 선생님 그러면 내년에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될 나이가 있어요? 토끼띠 뭐? 처절하게 안 좋은 나이는 30대예요. 30대? 네. 왜냐면 내년 30대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40대, 50대는 이미 결혼하고 살잖아요. 30대는 새로 만났고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네. 30대가 사랑의 이별 뭐 이런 게 좀 많이 강하게 들어있어서 30대가 좀 가장 힘들다.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로 찢어지든 오해를 해서 찢어지든 완전히 안 좋다. 3대. 3대지만 그 중에서 괜찮은 나이도? 3대면은 그래도 괜찮다는 나이는 60대. 60대 개묘생분들? 네. 60대가 조금 그나마 3대지만 얼뚱세가 좀 있어요. 좋은 점도 많이 있다고.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이번에 또 삼재에 해당되는 이제 양띠분들인데. 양띠. 양띠들이 지금 현재는 그래도 훌륭하게 잘 풀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띠들은 어쨌든 막 깊이 삼재가 막 치고 돌지는 않았어요. 지금 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삼재에 오는 바람을 뭘로 맞냐? 연탄재로 맞는 거야. 연탄재요? 연탄재. 잘 안 시키잖아요. 연탄재는 다 타버리고, 네. 버려야 되고, 네. 그만큼 속 타버린다 이거지. 양띠가요. 해놨던 것들이 바람에 날리면 내가 잡아다 쓰지만, 녹는듯이 녹아갖고 물에 젖어버렸어. 녹았다고 했잖아. 네. 쓸 수가 없잖아. 네. 물에 젖어서 쓸 데가 없다고. 바람에 젖으면 그래도 내가 잡을 확률이라도 있잖아. 그래서 그게 매우 힘들다.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어떤 시골로 말하면 전라도로 말하면 헛간이라고 하거든요. 헛간. 헛간에 내가 애완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말이나 그 말이거든 사실은. 이 두 개 중에 누구를 가질 건가 하니까 둘 다 양띠가 둘 다 못 가져 그래. 애완간이라도 가져야 되고 헛간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둘 다 못 가져 그래. 왜요? 아니 그냥 가질 그 운이 아예 없다고. 그래서 한마디 말해서 난장 깐다는 말이 알죠? 난장 깐다. 난장 깐다? 난장 까는 거지. 그래서 첫 걸음부터 곤란이 발이 아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못 했던 게 녹아버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난장 까서라도 새로이 일어나야 돼. 근데 새로이 일어나면은 좋은데 한 입에 일어나? 힘들죠. 못 일어나. 그 밑에는 칼날들이 막 있어서 내가 덮고 쓸 수가 없어. 매우 어려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덮어 씌울래도 씌울 수가 없이 열어놔야 살아. 우리가 환자들 보면 이거 봐 열어놔야 되잖아. 복을 못하고. 그런 거 안 좋다는 거잖아. 그래서 매독균이 들어갈까 봐 되게 이렇게 신경 써야 되고 몇 차례 했어도 힘들고 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 개의치 않고 해볼라 해도 뭐가 되는 게 노릴 수 있어야 되지. 잘 안 돼. 그러면은 들어오는 3주 때는 진짜 지금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이 훌륭하다니까. 근데 그 3주 바람을 맞는다니까 연탄재 같은 거를. 그러면 내가 뭘로 연탄재 아무 짝이 소용없어. 먼지바람에다가 나 맞으면 뒤지는 거지. 네. 그렇잖아. 네. 식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대를 양지들이 허허허허 벌면서 맞으면 좋은데 여기다 뒤집어 쓰면서 이제 삼재다 삼재다 하고 가면 낫잖아. 그게 아니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뒤집어 쓴다니까. 그래서 매우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요. 박삼재네요 선생님. 그쵸. 양띠들은 들어온 삼재가 되게 안 좋아요. 내년에는 진짜 스물스물 할래도 할게 없는 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특히 어떤 나이가 그래요, 선생님? 3, 4, 5. 자, 양띠는 내년에 한 40대? 40대? 40대가 조금 좋지가 않아요, 되게. 왜냐면, 예, 왜냐면 몸 아프고 다 나오죠. 금전 뚝 떨어지죠. 그리고 매질 맞을 것까지 기다리죠. 매질이 맞아요? 네, 이놈.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좋은 나이도 있어요, 선생님? 악삼재지만. 그래도 58세? 정미생분들. 정미생. 정미생들은 그나마 해먹던 거를 해먹고 살긴 해요. 뺏기고 부족한 건 있어. 이 사람들도 뺏겨. 뭐가 잘못해가지고 내 건데 못 찾아먹는 거 뺏긴 것도 있고 부족한 거 있지만 그나마 건강은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아프다가 그 큰 병이 아니게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양띠가 보니까 나가는 삼재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도 돈을 조금 많이 기아지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탄재를 연탄을 뒤집어 쓰냐 안 쓰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뒤집어 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얻어 맞는 격이야. 아유,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 3년 동안 다 나쁜 건 아니야, 양띠가. 내가 고기를 또 씹어먹고 생선을 씹어먹고 할 시기는 있는데 잠깐이야. 근데 양띠들도 이렇게 머리싸움을 잘해요. 머리싸움을 잘해가지고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엇나간다고 봐야 되나? 오히려 자기 거를. 그래서 그런 것이 해보기 힘들다. 기회는 분명히 오는데 해보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30대 양띠는 어때요? 에휴, 보자기를 끼고 달리는 형국이다. 그냥 달리려도 힘든데 보자기를 끼고, 보자기 알지? 여기 심 쓰는 거. 네. 달리는 형국이다. 숨차네. 원래 아쉬운 게 많고, 어떤 것들이 가다 보면 실패적인 게 눈에 보이는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리하려면 또 정리가 잘 안 돼요. 시간이 조금 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 25년, 그 삼재, 대리띠, 토끼띠, 양띠가 들어오잖아요. 아까 네. 설명하듯이. 근데 삼재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빨리 해쳐서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